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제 미스테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무겁고 진지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던데요. 저희 세컨 채널 디바걸스에 가시면 저의 평소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는 1998년 5월 3일 일요일. 일본에는 골든위크라고 불리우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황금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5월 3일, 그날은 한참 이 연휴가 이어지던 평온한 날이었죠. 당시 48살 주부였던 시즈카 노리코 씨는 가족과 함께 치바현의 시로이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 연휴를 맞아서 군마현 미야기 마을에 있는 아카기 신사로 철쭉 구경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간만에 연휴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 딸에 손자와 숙부, 수모,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거의 뭐 온 가족이 이 꽃 구경을 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신사라는 곳은 각 지역에 있는 약간 토속신을 모시는 제사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사람들은 무언가를 빌거나 또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곳을 자주 방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사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을 가거나 피크닉을 가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5월 3일 오전 11시 30분 가족들이 신사에 도착을 했는데 연휴로 인해서 이곳을 즐기러 온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도 많고 비도 오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족 중 아빠와 삼촌 둘만 신사 안에 들어가기로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쯤 아무래도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 따분했던지 엄마 노리코 씨는 모처럼 여기에 왔는데 자신도 돈을 넣고 무언가를 빌고 오겠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100엔짜리 동전 하나 그리고 1엔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총 101엔을 가지고 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당시 노리코 씨는 꽃놀이에 맞춰서 화사한 복장을 챙겨 입고 왔었는데요. 분홍색 셔츠에 검정 치마, 꽃무늬의 파란 샌들에 빨간 우산을까지 들고 있어서 꽤나 멀리서도 눈에 띄는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리코 씨는 주차장에서 약 100m 정도를 걸어가 신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차에 있던 딸은 자신의 눈앞에서 신사로 들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노리코 씨가 웬일인지 신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성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던 딸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엄마는 평소 오른쪽 귀에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기압인 날에는 심한 현기증을 겪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자주 끼던 보청기도 차에 두고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이 됐던 딸은 차에서 내려서 그녀를 뒤쫓아갑니다. 이때는 노리코 씨가 차 밖으로 나간 지 6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사 쪽 어느 곳에도 엄마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돌아오고 있던 아빠와 삼촌을 마주하게 됩니다. 딸은 혹시 오는 길에 엄마를 봤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전혀 못 봤다고 대답합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딸과 삼촌, 아빠는 모두 비를 맞으면서 다시 신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노리코 씨 이름을 부르며 엄마를 찾아다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가족들에게 밀려오는 이 불길한 감정. 결국 그들은 몇 시간 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죠. 소방대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열흘간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신사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주변은
산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절벽 같은 위험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게 정비도 되어 있었고 그 외에 길을 잃을 만한 험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딸의 기억 속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와중에 누군가가 스쳐 지나갔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쓴 3인조 무리. 그런데 문제는 너무도 금방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연령이 어땠는지 또는 그들이 어떤 성비였는지 남자가 뭐 몇 명이었는지 여자가 있었는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엄마 노리코. 혹시 그녀가 납치되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을 봤거나 또는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실종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에는 약 20건의 제보가 입수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서가 될 만한 정보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실종 7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적의 문 TV의 힘이라는 일본 TV 프로그램에 노리코 씨의 실종 사실을 제보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일파만파 이 사건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때마침 방송국으로 그날 신사에서 관광객이 촬영한 홈비디오 테이프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우측 하단에는 자신의 우산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듯한 모습의 한 사람이 찍혀 있었죠. 빨간 우산입니다. 방송국 쪽에서는 이 영상의 분석을 시도합니다. 우산의 색상도 빨간색이었고 머리 길이도 노리코 씨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분석 결과 그녀는 노리코 씨가 아니라고 확인됩니다. 프로그램 측에서는 의미 있는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투시 초능력자로 알려진 게일 세인트 존에게 이 사건의 수색을 의뢰하게 된 것이죠. 먼저 이 홈비디오를 보게 된 그가 영상 속 여성이 노리코가 아닙니다 라고 단언하게 됐고요. 이후 그 실종된 장소인 아카기 신사 쪽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초능력으로 그날 사건의 전말을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가 털어놓은 사실은 이랬습니다. 신사 옆길에서 젊은 남자가 노리코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노리코 씨는 그 남자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갔고 잠시 뒤에 길에서 쓰러진 중년 남성을 발견합니다. 노리코 씨가 그 젊은 남성과 함께 쓰러진 중년 남성을 어떤 차량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남자들이 돌변합니다. 노리코 씨는 그들에게 구타를 당했고 차량에 실려서 끌려갔고 그들의 아지트로 보이는 곳에 감금되는데요. 범인들은 이곳에서도 노리코 씨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를 아카기 산에 버렸습니다. 노리코 씨는 폭행으로 인해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살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산속을 헤매다 결국 절벽에서 추락했고 안타깝지만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능력을 이용해서 투시를 한다는 게일 세인트 존. 노리코 실종 사건의 전말을 한 남성들에 의한 납치 사례라고 설명하게 되면서 이후 이 미스테리한 실종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개인적인 원한? 하지만 노리코 씨가 그간 살면서 뭐 돈과 관련된 문제도 없었고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추측은 혹시 북한에 납치된 건 아닐까요? 실제로 실종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에게 두 번의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신 지역을 추적해본 결과 그곳은 오사카와
요나고 지역이었는데요. 오사카와 요나고는 예전부터 일본에서 다수의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노리코 씨가 한국어를 배웠다라는 증거, 뭐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것까지 발견이 되면서 이걸 토대로 노리코 씨가 의도적으로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이 아니냐는 가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지난번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한 소녀가 일본에 납치되었던 걸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분명 존재하긴 했지만 사실 노리코 씨 실종이 북한 쪽의 소행이라는 어떤 근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초능력자가 투입된 것도 좀 특이하지만 워낙 단서가 없는 유례 없는 사건이다 보니 또 다른 특이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화가 걸려왔던 지역의 이름에 주목하면서 요나고를 한자로 풀이하면 미아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혹시 노리코 씨가 오사카에서 미아가 됐다는 것을 암호화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죠. 또한 이거에 근거해서 실종 다음 날인 5월 4일 아카기 신사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3km 거리에 있는 아카기 부동폭포 근처 산길에서 그녀와 아주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들렸지만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내연남이 있어서 사랑에 도피를 한 게 아니냐, 또는 오래된 신사였다 보니까 요괴가 잡아간 게 아니냐 등등 점점 뭐 산으로 가는 추측들이 난무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의 심정은 다 들어갔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들고 갔던 그 101엔 기억하시죠? 여기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사를 참배할 때 종을 울리고 박수를 친 뒤에 세전함이라는 곳에 돈을 넣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돈을 넣을 때마다 10엔이나 100엔 단위로 이렇게 간단하게 넣는 게 보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노리코 씨는 그날따라 애매하게 101엔을 넣고 온다고 가족들에게 알렸는데요. 이 101이라는 것의 의미가 혹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의 뜻은 아니었나라는 추측. 실제로 101은 일본의 풍수적인 풀이로 지금까지의 결별,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노리코 씨가 실종될 당시 비명을 들은 사람도 없고 수상한 사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노리코 씨가 101회라는 어떤 이별의 의미를 남기고 스스로 사라진 건 아닐까라는 추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이도 저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실종이 된 지 10년 후인 2008년, 지역 경찰은 노리코 씨의 얼굴 사진과 정보를 넣은 전단지 500장을 배부했고요. 여전히 작은 단서라도 찾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사건 발생 22년이 지난 2020년 현재까지도 시즈카 노리코 씨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6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린 시즈카 노리코.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현재까지도 그녀가 살아는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여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가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2008년 실종선언이 됩니다. 이게 실종선언이 되면 법률상으로 사망 처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미해결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스테리한 실종사건이지만 이에 앞서 마지막으로 엄마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딸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